아니 질문 있습니다. 예! 만약에 제가 안 웃기고 그 사람도 안 웃기면 그 방송 깜짝 나면 어떻게 하죠? 접어야죠! 알겠어! 알겠어! 그럼 접어라! 강수터와 함께하는 MC 사관학교 M사관, 아, 여러분들께 댓글을 남겨달라고 이제 강수터 팬분들에게 했는데 정말 댓글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첫 번째, 그냥 말 자체를 못해요. 두 번째, 게스트 말 끊는 것 좀 고쳐주세요. 강수기 집에 갔다 얘기, 자서 가서 갔다 얘기, 아버지한테 보라를 인정받다 얘기, 이제 보라를 좀 알겠다 얘기, 또 보라 배워갔다 얘기. 댓글들이 저도 이거 읽다가 지쳤어요. 근데 중요한 게 MC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피드백을 하고 있어요. 그냥 부정한 거 다 쳐 적고 있으니까 세 명 블랙했다, 원정 블랙했다가 다시 풀었어요. 좀 아닌 것 같아서. 아, 실제로 블랙이 지금 몇 명 정도 돼요? 꼴무새 2735명. 급발진에서 블랙 넣은 새끼들이 36명. 아하. 아마 2800에서 3000 될 거야. 그래도 많이 풀었네요, 그래도. MC 인바디에서 가장 중요한 거 게스트입니다. 게스트에 대한 파악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전조사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긴장을 풀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수트씨 방송 직전에 DJ들이 집에 왔다 어떤 얘기를 주고받으시나요? 저는 일단 밥 시켜주면서 네 안 했습니까? 어떻게 하죠? 대화를 안 하나요? 근데 다 핸드폰 보던데? 이거는 감스트가 말을 안 걸어주니까 내가 먼저 말을 걸 수 없는 거야. 내가 먼저 친한 척 하고 싶은데 그랬다가 감스트가 약간 부담 느낄까봐 못 다가가는 거거든요. 아... 대부분 감스트한테 먼저 못 다가오죠. 그렇죠. 왜냐하면 괜히 좀 나대는 거 같고 내가 친한 척 하려고 하면 감스트가 부담스러워할까봐 BJ들이 못 다가가는 거기 때문에 역으로 먼저 다가가야 됩니다. 아 근데 연구성 씨는 네. 먼저 다가오는데? 와 여기 진짜 신기하다. 어디에요? 아니 진짜 궁금한 게 딱 말할게. 얼마 벌어요? 연보생이 굉장히 잘해요. 아니, 앞으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MC가 빛나는 법은요, 게스트를 빛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강수트 씨의 방송을 볼 때 제가 가장 좀 이해가 안 됐던 건 본인이 웃기려고. 게스트가 웃기게 해주는 게 최고의 그날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을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본인이 웃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 나오셨어요. 이런 거 어때요? 이런 거 보여주시면 어떨까요? 아, 이 친구가 보여주려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합니다. 네가 먼저 웃겨버리면, 오, 씨발. 채팅창 당연히 감빡이 들이니까 크크크 올라가죠. 상대적으로 안 웃기죠. 들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어, 이렇게 감사한데? 예, 좋죠. 근데 질문 있습니다. 예! 만약에 제가 안 웃기고 그 사람도 안 웃기면 그 방송 깜짝 나면 어떻게 하죠? 접어야죠. 다시는 그 사람과 연락을 안 하면 됩니다. 알겠어. 알겠어. 그럼 접어라. 네, 술먹방이었습니다. 좋습니다. MC는 말을 잘해야 되는데 저 이거 뭐예요? 제가 이러죠. 아, 저 여러분들 저 뭐지 저 그거 왜 하는 거냐면은 멘트를 치고 싶은데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으니까 뭐 멘트를 떠올리려고 시간을 버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게스트가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이미 다음 질문은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시청자는 게스트의 소리를 현장에서 듣지만 당신은 한 캠프 앞서가야 돼요. 와... 예를 들면 영화 좋아하세요? 아, 예, 좋아하죠. 저는 마블 영화 좋아합니다. 저 그 마블이면 그 뭐지? 그 여러분들 그 아이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스트 씨는. 어! 근데 자연스럽게 영화 좋아하세요? 예, 저 영화 마블 영화 좋아해요. 마블 영화면 저는 그 아이언맨 되게 재밌게 보는데 이미 머릿속에 아이언맨이 나와 있는 거예요. 현장을 보면 안 됩니다. 현장을 보는 건 시청자예요. 당신은 게스트의 머릿속을 봐야 돼요. 아, 저는 이랬던 것 같아요. 어떻게 했죠? 아, 그 마블 영화 그거잖아요, 여러분들. 그 예. 아이언맨 막 삐 나오고 뭐 무집이라고? 되게 특별히 오늘따라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게스트가 뻘쭘하죠. 어? 뭐지? 좋습니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오늘 치료 제대로 되네. 자, 좋습니다.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입니다. 가장 문제점이 바로 이겁니다. 감스트 씨는 게스트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시청자에 집중을 합니다. 시청자는 감스트를 보러 왔잖아요. 근데 역으로 감스트는 시청자를 봐요. 이게 뭐예요? 시청자는 감스트를 보러 왔잖아요. 얘는 그 시청자를 본다고. 그럼 게스트 혼자 뭐예요? 당신이 게스트에 집중을 해야죠. 코미디빅뉴의 관객들이 뭐하러 와요? 개그맨들 보러 오죠. 그쵸. 근데 당신은 무대에서 뭐라고 있냐면 관객을 봐요. 아이 저 뭐하는 거야? 개코너가 재미없으면 네. 다 보여주고 나서 피드백 받으라고. 당신은 뭐냐면 아 오늘의 꽁트 안녕하세요 아버지 재미있나요? 아 재미없나요? 아 그러면은 그럼 얘가 안녕하세요 아버지 그래 아들아 해야 되는데 야 저 아버지가 재미없으니까 할아버지로 가보자. 아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이 재미 아유 씨 들아 니네가 해봐. 오케이. 피드백은 방송 끝나고 받으란 말이야. 가겠습니다. 오케이 다시. 그리고 감스트의 뇌라고 칩시다. 네? 예, 감스트의 뇌예요. 감스트는 도라 비제를 할 때 축구, 가브리살, 웬만수, 개명들 이렇게 다양한 게 없어. 게스트는 가수가 나올 수도 있고 모델이 나올 수도 있고 다양한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항상 모델이 나오든 누가 나오든 지 축구 얘기. 그 사람들이 뭘 생각하는지를 관심사가 뭔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감스트 씨는 MC가 아니고 뭐 같냐면은 어렸을 때 서커스의 그 아저씨들 있죠. 자 여러분들 보이세요? 오늘 큰 거 왔습니다. 뭔지 알죠? 원숙이 아저씨가
자, 여러분도 오늘 재밌는 겁니다. 인정합니다. 자, 근데 감스트 씨가 잘하는 거, 부족함을 매력으로 승화시키는 능력. 그건 제가 굉장히 크게 인정합니다. 예를 들면, 시청자분들 저 했을 때 일반 대중이라면 와, 저 새끼 MC 존나 못 본다. 와, 저런 새끼가 왜 MC를 못 하겠지만 팬들이기 때문에 감스트를 감싸주죠. 근데 언제 느꼈죠? 대중들한테 질타? 똑같은 감스트인데? 콜롬비아에서 느꼈죠. 나 똑같은 감스트인데 당신이 어떻게 거기 가서 방문삼촌을 하겠냐고. 근데 놀랬죠. 대중은 감박이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걸 확실히 인지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이 놀랬죠? 이런 얘기도 있어요. MBC 게시판에 네네네. 지금 전반전에 해설했던 사탄을 없애달라고 제가 사탄이 됐습니다. 아마 당신은 그랬을걸요? 나가서 이런 얘기를 들어야겠다. BJ라고 해서 쉽게 봤는데 진행 너무 잘한다. 감스트 MBC 뭐 메인으로 가자. 이거 기대했을 거야 아무래도. 기대했어요. 그렇게 하려고 했고. 어디까지 갔냐면 나 혼자 산다 감스트 편. 제 생각에는 기안84가 옆에 있었어, 내 옆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인드입니다, 마인드. 유튜브로 180만이지만 본인에 대한 만족감 1000에 180도 안 됩니다. 근데 제가 꼭 이렇게 자존감을 펼치려고 하면 막 겸손해라 막 뭐라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감스트 씨, 당신이 이미 너무 겸손합니다. 너무 착하게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사세요. 근데 문제는 착한 당신이 더 착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느끼기에 부담스러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떻게 부담스럽지? 이해가 돼. 예를 들면 스님이야! 스님인지 알아! 근데 스님입니다. 저는 스님입니다. 목사님이요. 누가 봐도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겠지. 근데 옆에서 성경해요.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목사예요. 너 착한 거 아는데. 예, 저 착합니다. 저 겸손합니다. 아우.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욕먹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는데도 본인이 누가 봐도 때려 죽일 것처럼 사과를 하고 숙이니까 모르는 대중은 아, 저 새끼가 존나 잘못했나 보다 라면서 한 대 맞을 걸 본인이 스스로 세 대 맞는 때론 과한 겸손과 과한 숙임이 대중의 오해를 살 수도 있다. 이건 감박이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지나친 경선은 상대방에게 오해를 났습니다. 이거 완전히 오늘 너무 재밌는데? 감스트 씨를 음식에 한번 비유를 해봤어요. 세계 최고의 음식이 되려고 합니다. 스테이크. 하지만 감스트 씨는 화려하진 않지만 내가 자주 찾게 되고 대중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게 되는 바로 집밥이십니다. 집밥 김인직 선생이라고 전 얘기하고 싶어요. 무슨 말이죠? 가장 익숙하고 가장 편한 게 바로 집밥입니다. 근데 본인이 집밥인 걸 인정 안 하고 자꾸 나는 좀 스테이크가 돼가지고 사람들 또 5만원짜리로 좀 팔려야겠어. 내가 1등이 돼야 되니까. 이미 집밥인데.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즐기십시오. 자, 오늘 MC 사관학교의 저의 강의 컨텐츠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차 강사 최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MC로서 가장 중요한 게 말실수를 하면 안 되는데 우리 인지기가 말실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영상을 살짝 같이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어찌나 골을 넣었어요. 사디마오 게임한테 골을 넣었네. 정말 너 정말 질색이다. 참고로 있습니다. 발음 때문입니다. 네, 특유의 전라도 발음.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네네. 그런 오해를 좀 많이 받아요. 제가 의사 선생님을 의사 선생님. 저희는 근데 의라고 해요 그냥. 네, 전라도는 그렇게 합니다. 그럼 원래 뭐라 해야 돼요? 의사. 의사잖아요.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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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의조. 그냥 의로 할게요 저는. 네, 그래서 할게요.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